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오늘도 다크퀘스트 던전 95주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번에 남작도 잡았고, 요번에 농장, 요걸 잡도록 하죠. 근데 저번에 생각해보니까 여기 베트랑 레벨인데, 1,2레벨 애들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못됐나? 뭐, 어쨌든 요번에 베테랑으로 잘 준비했고, 특이점은 뭐냐? 세트 아이템. 장착했습니다. 노상강도용 명중 치명타, 속도 회피, 뭐 가진 버프가 들어있고 중요한 건 영웅 각성 확률 45%. 그래서 원래 25%니까 70% 각성한다는 얘기죠. 각성 안 되면 재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멀쩡한 힐러랑 뭐 광대랑 다 있는데 또 신비학자가 떴길래 그라이. 한번 믿어봅시다. 노름쿤의 인간 공포증은 좀 그런데? 뭐 하여튼 믿어봅시다. 원거리 기술 명중도 있고, 뭐. 그리고 힐러. 표식 찍힌 상태 명중 치명타. 총사 전용 아이템이죠. 그래서 얘가 표식 찍어주고, 얘가 쏘면은 무조건 맞추고 치명타도 빵빵 터지고. 흑론산 그런데 사실은 얘가 힐 실패하고 얘가 아이고 제가 실패했네 그러면 얘가 대신 해려주고 약간 이런 뒤처리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싹 가져갈까요? 화평가루 몇개 있으니까 이거 사갈까? 그러면은 한번쓸수 있는 거두번쓸수 있어서 치명타 플러스 14% 피해 36%막 이렇게 펼수 있긴 한데 오바죠. 그런 짓은 해서 뭐 합니까? 해독제 좀 필요할 거고, 붕대도 필요할 예정이고, 뭐싹 긁어갈까요? 보스전인데, 나름? 이 정도면 신경 많이 써줬다. 파편가루? 아니야, 그건 오바야. 고고. 요번엔 실패를 할 수가 없다. 물론 핫산이 일을 벌인다면 가능성은 무한하죠. 어떤 의미에서 핫산 믿고 있었다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은신해제인데 은신 있는 놈이 앞에 있네 그냥. 일단 한 싸움이 길기 때문에 한 턴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기술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레스 힐러가 없어요. 미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뭐. 인간이 많아서 인간 사냥꾼이 좋거든요. 근데 3, 4레벨 없더라고. 인간 공포증 있단 말이야. 벌써 심상치 않은 거뭐 느낌 오십니까 혹시? 뭔가 심상치 않네요, 벌써. 괜찮아, 얘가 딱, 노상강도가, 각성하면서, 멋진 영웅의 기상을 보여줄 겁니다. 믿고 있다고. 약화의 저주 찍고 한방 쏘면 죽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 이게 아닌데. 표식이 아니네. 아, 잘못 찍었고요. 괜찮아, 어차피 죽어. 이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방어가 높은 거잖아. 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조개, 각성을 하겠죠, 다? 씨앗으로? 오히려 좋아. 4에서 7안 죽네? 방어력이나 좀 깎아줄까요? 아니, 이건 회피네? 회피를 깎으면 되지. 뭐든지 다할수 있는 핫선이잖아. 뭐든지 다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뭐 그런 핫선입니다. 역시 핫선이야.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거에는 게임을 터뜨릴 수 있다도 포함되죠. 이게 안정성이라는 게 없는 놈이기 때문에 힐러로 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자꾸 쓰고 싶지. 맛 가는 거 보소. 그래, 너는 뒤에서 표식이나 찍고 닝기리 닝기리 노는 게 적성에 맞아. 근데 왠지 힐이 잘될것 같다는 그 기대 심리. 그래서 메인 힐러로 쓰게 되는. 이게 언젠간 한번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확률적으로. 근데 그 짓을 꼭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뭘까요? 약 하나 계속 걸면 되지. 스트레스 힐러가 있긴 하네. 좀 해줄까요? 너 반격할 수 있다며. 왜 반격 안 하니? 밀려나라 좀. 6에서 13 죽었죠? 선생님, 왜 1열에서 처맞고 계시죠? 마조인가요? 이해를 못하겠네. 얘가 얘를 죽여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일해봐. 잘하는데. 자기 목숨은 귀하지 항상. 스스로 일을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니, 1열에서 왜 그렇게 첫째끼를 처맞고 계시냐고. 이거 성적 취향이 의심되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욕한까지만 가면 돼. 한 세 마리 더 잡으면 되겠네. 8에서 15, 4에서 8. 그래, 자기 일은 기가 막히게 해요. 죽긴 싫거든.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게 아닐까요? 맞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네. 얜 좀 맞아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우니까. 떡 하나 더 주자. 너무 미워하지 말고 떡 하나 더 줍시다. 지금 2, 3열이 계속 달려드는 모묘한 포지션이 됐는데 나쁘지 않아요. 달려드는 스킬들이 기본적으로 좀 세거든. 근데 자기 자신한테 피는 안 내잖아. 아프니까. 자기 몸은 소중하거든. 그래서 우린 메인 힐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끝났잖아. 니들 왜 턴 쓰고 있어? 일렬아 싸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아, 이걸 아이템이라고 주시나요? 파편이나 주지.
타오른다. 갱플랭크요? 뭐가 타올라? 표식 찍히면은 이게 20% 개꿀인. 방어력이 10%가 있는데 우리가 방어력을 씹을 수 있는 캐릭터는 없네요. 표식 찍고 패라는 거지 뭐. 그쵸? 표식만 찍혀 있으면은 무조건 20% 전원이 받는 거죠. 출혈로 죽이는 게 낫겠는데? 일단 반격은 켜놔 그래도. 아! 뭔가 중요한 걸 안 한 걸 방금 깨달았어요. 패싸움이잖아. 버프는 켜야지. 사용 가능성이 없어졌네? 이거 리셋이 안 되는구나.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고요. 밀어봐, 밀어봐. 달려 들어오면 더 세져. 크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파편가루를 좀 사왔어야지. 스킬을 바꿨어야지. 어차피 못 쓰는데, 그쵸? 5에서 12. 찐하는 게 낫겠다, 씨. 좀 많이 아프다. 괜찮아요. 핫산이 키를 쭉쭉 해줄 거야. 아시겠죠? 핫산 믿고 있다고. 믿을 놈을 믿어야지. 아, 스트레스를 주려면 얘를 주라고. 얘는 스트레스에 강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안 주는 느낌이죠. 핫산, 너 자일해.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자일은 귀신같이 합니다. 핫산이 표식을 찍어야 되는데, 이씨. 저게 놀고 있고. 덩어리 50%긴 한데, 아, 연거리 사격 맞으면 좀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놈이 서버리네. 넌 아프겠지. 딱 봐도 방어력이 별로 없죠. 아, 저거 전진한다. 미친. 싼 믿는다. 얘놈 되게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핫산이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는 게 미친놈이지. 저게 핫산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예상을 한치를 벗어나질 않네. 두 번 지랄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써주면 하하 웃을 수 있죠. 아, 방어력 되다 돼. 뚫기가 쉽지가 않네. 덕분에 체력 회복 좀 하겠는데요. 체력 회복 할 것 같으니까 체력 가득 채워놓는 거 봐. 청개구리 같은 놈. 엑스큐티드 위드 임퓨니티. 보너스 스테이지인가요? 괜찮아. 핫산이 도와줄 거야.
보조로 쓰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가자, 아싼. 근데 뒤에 딜하고 싶은데. 기절을 해가지고 해주긴 해줘야 돼. 역시 핫산이구만. 핫산이 그냥 신스틸러예요. 게임의 주인공이야 거의. 이 새끼가 다 말아먹고 이 새끼가 다 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게 데미지 미쳤네. 한 이번 턴에 죽이겠네 저라면. 믿고 있었다고. 핫산 반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핫산은 중요할 때 우리를 항상 배신해요. 완벽하게. 저거 죽였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쏘기절 아니 너 설마? 아, 싼. 싼다, 싼다, 싸. 역시 핫싸니. 아니, 미친. 아니. 뒤진다고요? 네가 먼저 턴져봐. 살았네. 핫싼 이세기 이거 진짜. 저걸 믿고 게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완전 주인공이야. 스타야, 스타. 바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와, 집요하다, 집요해. 0점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사실 얘 때리려고 그랬는데 빗나간 듯. 그래, 데미지가 2씩 들어오면 인정이다. 그래, 아이 핫산 이 새끼 중요할 때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핫산을 조심해. 내가 볼 땐 스파이야. 아주 가시면은 말이 되냐고. 어떻게 중요할 때만 100% 실수를 해. 머피의 법칙이죠. 하지만 심하다. 여 선생님,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너는 또 왜 그래? 이번에 실패하면 죽는다, 너. 뭐매? 역시 핫산이야. 주인공입니다. 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차피 힐을 해야 되네. 앞에 있는 놈을 때릴 수가 없네. 아니, 왜 안 넘어가나고요. 응. 아까 넘어갔어야지. 덕분에 힐했다. 좋은 일이죠. 잠깐 이거 체력 회복해주는 거 아니야? 핫산이 알고 있었구만.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심 쓴 척 한 거죠.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야, 핫산이 놈은. 포도탄 발사. 정말 쓰레기 스킬이거든요? 명중률이 떨어져서? 한번 써봅시다. 그것이 재미이니까. 3열 때릴걸 그랬나? 핫산이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핫산이 딜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서 어차피 정리 안 됐겠네. 졸라 약간. 여기서 13 안 죽어요? 죽어요?
아, 자강두병보소. 요건 시체가 안 남죠. 딱 잡으면은 체력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힐을 주면은 체력이 가득 차죠. 그쵸? 왜냐? 체력을 회복할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핫산 알고리즘. 핫산은 무조건 싼다. 이번엔 3렬을 집중 공격해봅시다. 역시 핫산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번 관종짓을 할 수가 있지? 나만 너무 미워하는 건가? 우연일까요? 내가 처음부터 핫산을 미워했을까요, 정말?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나는 무죄라고 봐. 만화계 거는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핫산은 게임 내 스트레스, 인게임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를 줘. 괜찮아. 넌 노상 강도니까. 네가 핫산이었으면 쌍욕을 먹었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핫산을 일부러 미워할 필요는 없죠. 나도 한두 번 실수는 봐준다고. 근데 얘기할 때마다 그냥 개 지랄을 하잖아. 말이 너무 세게 나왔군요. 이렇게만 안 되면 좋겠다 싶을 때그 짓을 거의 한 90%의 확률로 하는 것 같아. 치명타 좋고요. 역시 노상 강도야. 타의 모범이 되잖아.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 봐. 야, 데미지를 얼마나 넣는 거야, 한 턴에. 되죠. 체력이 엄청 많았네요. 되질 리가 있나 그럼. 시체가 남았지만 체력 회복용으로 쓰도록 하죠. 야, 이것도 힐 치명타가 터지네. 그래, 넌 표식이나 찍어. 그게 제일 어울려. 표식 파서 핵심 멤버라고 할수 있지. 사라졌는데. 아니, 괜히 뒤로만 자리 바꿔가지고 힐러로 만들어버렸잖아. 자기 힐 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이 새끼도 머리 쓰네. 총사 머리 쓰는 거 보소. 핫산만 머리 쓰는 줄 알았더니. 산탄 쏴볼까요? 산탄이 아니라 포도탄. 근데 권총에서 어떻게 포도탄이 나가지? 넣을 수 있나, 권총에? 작은 알갱이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뭐. 생각해보니까 뭐안될 것도 없겠다. 아, 이거 나오기 전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 스트레스 오지게 받고요. 다음 휴식처에서 뭐가 나올까요? 잠잘 수 있는 곳이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얘 죽이면은 게이지 가득 차겠죠? 치명타 잘 터진다. 빨리 뒀네 이번엔. 잠잘 수 있는 곳이 왔군요. 풍성하게 먹어주시고 야습 방지 필요 없잖아. 모두에게 스트레스 플러스 추가 스트레스 필멸의 약화 제거도 있다. 연거리 사격 강력화 3턴 남았어. 자기만 명중. 속도는 떨어졌지만 약초로 해소하면 되고. 버프 많이 먹었다. 딱대 방아 간지기. 저번에 1,2렙짜리가 왔었나봐. 여기 자꾸 그런데? 뭐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이게 색깔 보고 난이도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누구나 그렇겠죠. 색깔이 똑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피했대 93%를? 어차피 에너지 찰롬이었으니까. 보호 기술 사용 불가 할 생각도 없었거든. 아 일렬에 있어서 쏘지도 못하고. 이거 쐈으면 되는데 얘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니 너 자꾸. 기절하나요? 기절하겠네. 회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8에서 15인데? 방어력이 있네. 넌 돼졌어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네요. 이건 이게 찍어도 이게 두 턴이라. 차라리 피해 방어 막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두 턴이긴 해. 덜 맞는단 얘기죠. 소환을 해버리네. 소환한 놈이 소환하고 소환한 놈이 소환하고 이렇게 새끼 까는 적은 없죠. 없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죽네. 확률 10% 6에서 14 찍어봤자 또 2턴 지나가면 표식이 남아나지를 않는데. 더 잘 걸렸다. 아주 잘 걸렸죠. 그래서 디버프가 안 좋아요. 보스들은 보통 턴이 많기 때문에 디버프가 너무 빨리 달아. 방어 많이 깎아놨고 표식도 아직도 남아있네? 아 크릭 안 터졌네. 근데 샌드백도 늘기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번에 1,2렙짜리를 데려왔어. 어쩐지 너무 세더라 저기. 반경 노리는 것보다 출혈로 빨리 죽이는 게 낫겠다. 걸린다면 말이죠. 190%네. 보고 좀 써라 임마. 반격을 했어야지.
표식을 찍어주는 게 조금 낫겠네요, 지금은, 그쵸? 왜냐? 턴이 올 테니까. 부대 맞으면 죽을 놈이니까 때려주시고,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빨리 죽이려고 몸이 달았는데, 그리고 얘 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 일 남았네, 제기랄. 이를 때려줄 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피해 보정 마이너스 75%. 2나 때리네. 졸라 세네, 그냥. 간격? 길을 하고 싶은데 이게 표식이 찍혀있는데 이거 참을 수 있냐고. 치명타 40%. 아우, 10에서 20인데 씨. 치명타 터지면 최소 30인데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사기당한 게 아닐까?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사사님을. 그래, 이 정도면 수고했어. 욕먹을 정도는 아니야. 현금값 했잖아, 딱. 이거 체력 다시 쳐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인데. 와, 치명타 맞고 안 죽네, 저게? 뒤로 민들어나서 못 때리네? 왜 못 때려? 총을 쏘면 되지. 또 깨워? 이거 네버엔딩 스토리인가요? 아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은 되겠냐고. 근데 많이 때리긴 했다. 하사님, 믿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표식 찍고 쏘면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엔 치명타 터지지 않을까요? 40%인데? 더럽게 안 터지. 터졌다. 엉뚱한 놈한테서. 그래, 저번에 1, 2렙짜리를 데려왔어. 미쳤나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영상을. 1, 2렙짜리를 데리고 들어온 게 분명합니다. 이런 시래기들을 주냐? 이물학살자 좋죠. 털스, 딱, 드롭.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실패했던 방앗간지기 제거했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